안녕하세요. 고기까남입니다. 자,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무료 영상과 이제 유료 영상이 두 가지로 업로드가 될 텐데요. 유료 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보실 필요도 없고, 정육업이나 이제 식당업, 고기업 쪽을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정육업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동안 보편화되었던 그런 방법들과 그리고 그런 기본 지식들,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민감 사항이 아닌 부분들은 그냥 이제 기본 지식 사항으로 이렇게 그냥 업로드가 될 테지만 이제 좀 약간 민감 사항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료로 이게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정육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머릿속으로나 이제 그냥 알고 있던 내용들인데 이거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정육업을 입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어떻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육업 쪽으로 이렇게 입문을 하셨는데 뭐 가게를 차리셨거나 얼마 배우지도 않고 가게를 차리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냥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제 식육처리 기능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식육처리 기능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냥 그런 사항이니까요. 이건 정육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선배님들과 그리고 후배님들 모든 정육인들이 이렇게 서로 아름아름으로 서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루었던 내용이니까요. 처음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셔도 괜찮을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용돈을 주시고 싶으시면 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보셔도 뭐 딱히 특별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보도 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던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 한번 제 웹사이트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주문하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